제가 지배인입니다. 아니 사돈, 한미당 파게트는 직영동 지배인이 말단 직원입니까? 자리에 불만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제가 여기 지배인으로 들어왔는데 점장님이 저한테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신다고요. 이 직영점에 대해 얼마나 아시죠? 아, 여기 공사를 제가 했잖아요. 공사와 지배인이 같다고 생각하니 말단 직원보다 못한 인식을 갖고 있군요. 네? 직영점에서 하는 일이 뭔지 지배인이 뭔지조차 모르면서 자리 타령만 하고 있을 겁니까? 한미당 망신시킬 작정이에요? 아니 저 사돈, 어린애 투정 그만하시고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사돈,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래도 내가 한미당 사돈인데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망신을 줘야 합니까? 지금 한미당을 망신시키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뭐라고요? 한미당 사돈이니 아무것도 몰라도 지배인 자리 차지하고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직원들이 볼 때 한미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친구야. 어, 아버지. 아, 안녕하세요, 사돈 총각. 아니, 무슨 일인지. 제가 한미당을 망신시키고 있다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그게 뭔 소리요? 아무리 업체사라도 자존심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말 심하게 하시네. 우리가 자존심도 없이 살았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셨어요? 조용히 못해요? 사돈 총각, 우리 애가 뭔 실수라도 했나요? 왜 남의 덕을 보려 하시냐 말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떳떳하게 들어가지 못하면 그만이지 왜 한미당의 인연을 이용해서 일자를 얻느냐 그겁니다. 너 말단 직원 자리 하나 줘놓고 무지생생 내는구만. 이보세요 사돈, 좀 가졌다고 없이 사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나 본데 내가 지배인 자리나 제대로 받고 이런 말 들으면 억울하지는 않겠수다. 지배인 자리 주겠다 분가하지 마라. 사기친 사람이 누군지 내 앞에 당장 나오라 그래요. 우리 큰애하고 며느리 생각해서 다시는 내가 사돈 총각 앞에 머리를 조아릴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마음먹었었는데 내 자식이 못나서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미안합니다. 아,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이건 사돈 댁에서 약... 시끄러. 사돈 댁 망신시키려는 안 할 테니까 안심하고 사부인한테 그렇게 전해주세요. 아, 이보세요 사돈, 예전에 본부장 할 때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사돈인데 형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빠라면 동생을 생각하셔야지 말이야. 너 그만두지 못해? 아, 우리도 할 말을 해야죠. 예전처럼 가불관계도 아니고 똑똑한 사돈 입장인데 말이에요. 큰애하고 며느리를 생각해서 다시는 내가 사돈 총각한테 머리를 조아릴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약속하지만 제 성의로 받아주세요. 아무 걱정 마세요 본부장님,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당장에 그만두란 말이야! 미처지에 지배인이 무슨 아랑곳이야? 아, 그렇다면 애초에 지배인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죠. 우리 주저앉히려고 사기친 거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그런 걸로 주저앉은 니네가 속이 불순한 겨, 임마. 아니, 불순한 건 약속을 안 지키신 안사돈이죠, 아버님. 이 문제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겠어요. 사람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항의하겠다고요. 그래도 이놈이 이기가...